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뜬금없지만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대개 물이나 음식, 의료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것을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그들이 정말 원하는 건 다름 아닌 축구 경기 관람이었다고 해요.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에서는 안 쓰는 스마트폰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축구 중계 영상을 볼 수 있는 햇빛 영화관을 만들었는데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에만 갇혀 있었더라면 일반적인 구호물자 조달에만 그쳤겠죠. 하지만 실제적인 필요를 정확히 인지하고 생각을 디자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한 우리 청춘들에게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기영 감독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 그 회의할 때 즐겁다고 느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회의 자체가 그렇죠? 네, 회의 자체가 굉장히 좀 딱딱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PPT나 이렇게 발표하는 구조 자체가 일방향적이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과연 회의 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또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픽 레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월하게 소통을 한다거나 또는 사람들과 대화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김기영 감독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인모티브 그 광고 대행사의 그 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영 감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겠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머리가 좀 길었었습니다. 네, 제가 20년 만에 머리를 한번 강연 때문에 짧게 한번 깎아보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했었고요. 저를 소개하려고 이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했었는데 10일. 네, 10일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직업을 한 11번 정도 바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제가 그 패션 쪽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영화 쪽 미술 감독으로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 편집 쪽 일도 하고 그 다음에 CD 타이틀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CD 타이틀 일도 하고 웹 쪽 일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면서 그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제 나이입니다. 이제 40이 보통 부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록을 좀 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천명의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정리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22년간 또는 11번의 직업을 바꾸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는데 여전히 어렵구나. 여전히 어렵구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텐데 최근 들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찾다가 우연히 아마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자료를 찾다가 이런 뉴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분야가 뜨고 있다 기사를 발견했고요. 좀 인상 깊어서 좀 더 자세히 제가 보려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그 그래픽 레코딩으로 표현한 내용이고요. 회의의 내용이라든지 오늘 해야 될 안건들을 어떻게 보면 한 페이지 안에 이렇게 소상하게 그려놓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대기업들이 좀 관심이 많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여기 끝에 보면은 그래픽 레코딩의 일당이 4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이 기사가 사실 한 8년 전 기사입니다. 2010년도 기사인데요. 8년 전에 이렇게 한 400만 원, 일당 한 40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을 그 존경하는 입장으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기사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강조할 점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화려한 그림과 글씨 등은 참석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러운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는 등
브레인스토밍이 가능했다. 그럼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PPT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소통이라는 게 좀 없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아,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구나. 말 그대로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꼈었고. 두 번째는 1970년대 유행했던 아날로그 감성의 그래픽 레코딩이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디지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좀 단점이라고 하면 디지털에 미리 어떤 틀을 좀 만들어놔서 그 틀 안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 틀을 깨버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쭉 읽고 나서 이제 궁금증은 이렇게 좋은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아직 없었을까? 또는 아직까지 제가 몰랐을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래픽 레코딩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시잖아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제 그래픽 레코딩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원고 형태로 만들어지거나 또는 이런 강연처럼 이렇게 오디오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을 시각화하는 작업을 그래픽 레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픽 레코딩이 그 주는 한 세 가지의 가장 큰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중에 첫 번째는 한눈에 그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죠. PPT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전체 내용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는 자기 분야나 자기가 해당되는 분야만 또 관심이 있다 보니 그 외의 부분은 사실상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과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향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중도가 좀 향상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형태나 구두 형태로만 된다면 약 한 15% 정도의 전달력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과 글과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으면 무려 89%까지 증장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IAF라는 그 행사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그 퍼실리테이터라는 협회가 있는데 퍼실리테이션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정착화되어 있는데 회의나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촉진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래픽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림으로서 이런 회의의 진행의 흐름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그래픽 퍼실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2016년에 했었던 행사 때 저희 나라 퍼실리테이터가 그렸던 그림 중에 한 가지고요. 글로벌 회의였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게 아까 소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큰 틀만 있고요. 이게 이제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인데 개개별이 느꼈던 어떤 감정들의 페르소나를 이렇게 포스트잇 형태로 이렇게 벽에다 붙여서 참가할 수 있는 역시 그 쌍방향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만 있지 정답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감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의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해외는 아무래도 저희 나라보다는 조금 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픽의 질도 조금 더 높은 편인 것 같고요. 그래픽의 질이 높다고 해서 내용의 질이 꼭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일단 그림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좀 좋은 상태인 거고요. 결과물도 상당히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소스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이 소스를 나중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다시 이메일로 다시 보낸다거나 또는 다시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리플렛 형태처럼 운용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오바마 그 대통령이 이제 선거 자금을 모을 때 썼던 리플렛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치 내용이라 이거 굉장히 따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좀 더 재밌게 그 다음에 오바마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자금이 모이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좀 더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표현하는 사례입니다. 테드 다들 아시죠? 테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역사로 보면은 38년 정도 벌써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는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연 문화에 정말 그 획을 그었던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인데 특이하게도 약 한 18분 정도의 강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18분이 지나면 집중도가 확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짧고 굵게 얘기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도 뭐 오랫동안 이제 홍보물이나 또 CF나 영상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CF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초나 2초 내에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을 틀어버리니까요. 재미가 없으면. 또는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샥 보다가 관심이 없으면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얼마만큼 엑기스를 짜야 되는지 고민이 정말 많은 거죠. 이 테드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영감을 많이 얻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냐면 너무 많은 겁니다. 테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테드 컨텐츠가 하나하나 다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다른 어떤 상황에서 이걸 응용하고 싶을 때 정확하게 그거를 딱 뽑아내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영상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를 보지 않으면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보라는 거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자체가 활성화되고 심지어 요즘은 이제 클라우딩까지 되는 시대에서 정보를 모으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필요 없는 정보를 버리는 게 도리어 일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근데 과연 그거를 적재적소에 딱 쓰려고 했을 때 그걸 찾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만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테드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자, 이분은 오픈소스 이코너러지라는 한 그 회사를 만들었고요. 이분이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두고 아름다운 시골에서 정원 생활을 하시는 게 다 꿈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 친구도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장 그 땅도 경작을 해야 되고 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기계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기기를 만든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설계도를 다 오픈을 해요. 그래서 위키디피아라는 곳에서 다 오픈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만들게끔 도와줍니다. 그러면은 그 제작비가 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한 50종류의 기계를 선정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들을 아예 공개를 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이제 그런 친구였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적어도 이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한다면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마르친 조코프스키라는 이 이름을 알고 있으면 아마 이거와 관련된 내용도 알 수 있었겠죠. 또는 이분이 회사를 차렸던 이 오픈소스 이코노로지라고 하는 이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정보를 좀 빨리 찾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의 얼굴이라든지 또는 이 기계들이 어떤 건지를 좀 그려줬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기억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그 세계은행 총재로도 유명하신 한국 어로 하면은 김용 씨고요. 영어로 하면은 이제 그 지명 김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그분의 아버님이 한국전쟁을 겪으셨던 분이고 현직에서는 의사로도 활동했었던 분인데 이분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맵으로 그리다 보니까 나중에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 제가 궁금해 한다면 이분의 이름이라든지 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어떤 키워드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면 저한테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손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림을 못 그리면 이런 그래픽 레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을까요? 뭐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죠.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마 노트에 이렇게 써져 있다면 상당히 근사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말풍선입니다. 그리고 위에 약간 스케치가 좀 있는 거겠죠. 스케치가 없고 그냥 동그라미만 그렸다 하더라도 뭔가 그럴듯할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그 말풍선의 프레임이 있고 그 안에 컨텐츠가 담겨 있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 근사해 보이죠. 이거는 좀 만만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하고 글씨를 좀 굵게 쓴 것과 가늘게 쓴 것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 스케치들이 좀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연습을 한다거나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요. 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내용들을 정리할 때 큰 타이틀을 꼭 쓴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내용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박스를 쳐준다라든지 또는 번호를 먹여서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그대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조금씩 힌트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요. 과연
이렇게 텍스트나 이런 사운드를 그래픽화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조금씩 이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이제 랩킨에다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것도 약간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의 그 메모는 뭐냐면 여론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메모입니다. 자, 이 그 랩킨을 제가 왜 가져왔냐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세요. 랩킨 데드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분이 이제 마티 콜맨이라는 분인데요. 이 마티 콜맨은 좀 되게 절절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냐면 이분이 한 10년째 실직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은 다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잖아요. 샌드위치랑 이렇게 해서 그 도시락 가방에다가 매일마다 이렇게 냅킨을 써가지고 냅킨에다가 저렇게 재미있는 우화라든지 이런 걸 써서 아이들한테 줬다고 합니다. 그게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이제 어버이날 둘째 딸이 그동안 1년 동안 썼던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선물로 줬답니다. 그거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마티 콜맨이 그 이후로 이제 셋째 딸까지 해서 4년 동안 이거를 계속 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쪽에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그 미국 전 지역에 딸들한테 이 넥킨에다가 이렇게 사랑해 뭐 이런 말을 적어주는 이제 운동까지 벌어질 만큼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었고요. 이게 그동안 썼던 이제 그 넥킨 그 그림들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꾸준히 뭔가를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남기면은 이렇게 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사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경작하는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I agree. 이렇게 해서 아마 아이한테 굉장히 좀 영감을 많이 줬을 것 같은데 시각화라는 그 효과가 이만큼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라도 자신의 감정을 좀 표출하고 싶은 게 많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게 됐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사례를 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장이고요.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메모를 많이 했었고 메모광이라고 할 만큼 뭔가를 기록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최초의 기록은 이렇게 제가 기록했었습니다. 빼곡하게 글을 썼죠. 아마 이게 일상적으로 또 여기에 좀 더한다면 이제 형광펜으로 조금 이렇게 그어주는 이게 아마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고요. 좀 답답해서 세로도 한번 써봤어요. 네. 그러다 뭐 역시 텍스트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보게 되면 물론 의미 있는 글들이긴 하지만 눈에 좀 잘 안 들어온다는 좀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좀 다이어트를 좀 하려고 이렇게 스쿼트 운동을 좀 알아보다가 스쿼트 운동을 설명을 이렇게 글로 쓰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어디에 좀 효과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를 형광펜으로 어디 근육에 효과가 있다 또는 뭐 엉덩이 어디 쪽에 그 근육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그리고 나니까 조금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진을 잘라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 버리기 열풍도 많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버렸습니다. 많이 버렸는데 정말 버리기 어려웠던 게 결혼사진집이었고요. 근데 사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과감히 버리기로 했는데 도저히 그 표지에 있었던 결혼 사진을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잘라가지고 여기다 메모를 붙이고 결혼에 대한 또는 백년 해로에 대한 이런 부부에 대한 시라든지 이런 걸 좀 적어놔서 나중에 다시 봐도 빨리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뭐 사진뿐만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사카 쪽에 그 성 쪽에 가서 그 일을 했을 때 제가 엽서를 사왔었던 건데 계속 묵혀만 있었어요. 뭔가를 써야지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버리기 전에 아까 와서 제가 노트에다가 붙이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기록을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것 같고요. 댄 노암이라고 이제 아까 그 마틴 그 분하고 똑같이 냅킨에다가 짧게 그려서 뭔가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내용들은 뭐냐면 간단한 그림으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회의 때 보통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펜으로 생각하는데요. 블랙펜하고 옐로우펜, 레드펜. 블랙펜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거를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블랙펜이고 옐로우펜 같은 경우에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적할 수는 있다. 그 세 번째는 그렇게 비주얼화하거나 이렇게 시각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떠십니까? 혹시 그 블랙펜 혹시 있으신가요? 네, 블랙펜 쉽지가 않죠. 네. 그러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라고 봤을 때
블랙펜 같은 경우에 약 한 25%, 그리고 옐로펜이 한 50%, 그다음에 레드펜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CEO도 되셔야 되고 또는 어떤 뭐 부장의 역할이라든지 또 팀장의 역할도 맡으셔야 될 분들인데 누군가를 리드를 하려면은 본인의 생각을 명쾌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확률이 높다라는 불문율이 있는 거죠. 그 문제 자체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해결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각화를 위한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먼저 바라보고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느낀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어떤 이런 네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끝으로 지루한 회의를 좀 탈출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재밌는 걸 봤습니다. 회의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참가하는 구성원이 적어도 2명에서 3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다들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굉장히 텍스트에 강하고 어떤 분은 숫자에 강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기호에 강하다는 거죠. 각자 다른 시각으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사실은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전달의 목적이 좀 강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윗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죠. 아, 난 소통을 하는 거야. 자, 나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얘기해봐. 하면 사실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요. 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좀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데 좀 재밌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라고 하는 게 구글 아닙니까? 네, 구글에 그 근무했었던 세라 파커가 자기가 구글에 근무했을 때 좀 지루한 회의가 생기면 이렇게 그 해서 넘어갔다라는 100가지 팁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일단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죄송하지만 요 전 슬라이드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렇게까지 할 만큼 회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걸 한번 봐볼까요? 네, 지지하라. 자, 내용을 잘 몰랐을 경우에는 발표자가 얘기한 걸 잘 듣고 발표자가 어떤 면이 좋았다라는 그 발표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PT를 만들 때 반드시 이렇게 한 단어만 딱 넣는 페이지를 꼭 넣으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위트가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약간 쉬어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리할 듯한 질문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이 그 대규모로 확대가 가능할까요? 라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사실 아무 데나 다 해도 다 맞는 겁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회사가 좀 큰 경우에는 무조건 또는 반대로 해도 됩니다. 혹시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표정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아 회의에 집중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해도 괜찮니? 혹시 이거 다 이해하고 있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될까? 뭐 이렇게 마치 굉장히 위로하는 것처럼 네, 그만큼 회의를 할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마지막에 했던 분의 말을 그대로 천천히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따라 얘기하는 거죠. 제 경력 한 20몇 년을 걸고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청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 전환에 가장 또 팁이 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질문을 좀 던져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소통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각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픽 레코딩이 어디서 활용될까를 일단 조금 더 정리를 좀 해서 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그 특히나 대기업 같이 판단 자체가 뭐 수십억 또는 뭐 수백억의 어떤 판단이 걸렸을 때 중요한 회의 때 활용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의견을 반드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일방향으로 가기 좀 어려운 회의 때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단계단계별로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스토리 맵을 만들 때도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겠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맵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벽에다가 많이 설치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어떤 그 인지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크면 중요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면 중요한 안건이라면 크게
뭔가를 써놓으면 마음속으로도 아 이건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픽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 벽으로 이렇게 걸어놓는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통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워크샵 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제 워크샵 때도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이제 그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팀빌딩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픽 네트워크 등을 통해가지고 팀빌딩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 하는 모습을 그대로 이제 기록에 남기면 저희 이제 가끔씩 홍보 영상으로 나오는 이렇게 칠판 같은 데 이렇게 막 그려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영상의 형태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육 자료라든지 어떤 그 활용되는 가치가 좀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행사나 그런 글로벌 행사 같은 경우에 사실 글로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분들이 동시에 모여가지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번역을 통역을 해도 그 느낌이 그대로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만국 공통어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콘 같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단순한 그림들이 어떻게 보면은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일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호기심이 더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거를 그래픽 레코딩이라는 걸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의 기록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